1962년도에 나온 올림푸스 펜 시리즈, 그러니까 하프 카메라 펜 시리즈의 저기 뭐야 고급형 모델 펜 D예요. 네, 62년도에 나온 카메라고 하프 카메라이지만 렌즈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이코 1.9 빠르기 렌즈. 네, 그다음 32mm라고 볼 수 있어요. 렌즈가 굉장히 크죠. 이거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 보통의 E3가 3.5 렌즈잖아요. 네, 렌즈 차이가 확연하게 나죠. 네, 얘는 1.9, 얘는 3.5. 그런다고 뭐 화질은 훨씬 좋겠죠. 네, 어쨌든 네, 이 카메라 사용법을 알아볼게요. 이 카메라는 일단 하프 카메라고요. 이 E3가 이 주변에 이 셀레늄 노출결을 통해서 자동 노출을 하잖아요. 얘는 이제 필름 감도만 맞추고 그냥 찍으시면 되고, 어두울 때는 셔터가 락이 돼서 안 찍혀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얘는 그런 거는 없고 마찬가지로 셀레늄 노출계인데 노출을 표시해주는 이 빨간 바늘이 있어요. 빨간 바늘이 이 숫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보시면 빛을 보면 조금 이제 이게 올라가요. 네, 조금 이쪽으로 가고 어두우면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바늘인데 이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에 주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조리개를 여기 보시면 이제 조리개값, 셔터값 각각 수동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카메라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가이드 넘버라고 해야 되나? 가이드 넘버는 아니고 노출 넘버가 지금 9잖아요. 그러면 내가 4에서 찍고 싶을 때 이 여기 보시면 셔터 라인에서 9를 찾으시면 돼요. 9. 그죠? 9. 그러면 대충 노출 값이 조리개 4에 셔터 30분의 1초 이렇게 찍는 거죠. 그러면 감아주고 이렇게 찍으면 적정 노출에 사진 찍히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전에 거리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거리 스위치인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무한대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메라는 목측식 초점이다. 최소 80cm까지. 80cm부터 무한대까지 되는데 이거를 내가 사용자가 목측으로 대략 이렇게 하면 이제 렌즈가 전진을 하거나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목축식으로 초점을 맞추고, 중요한 건 위에서 봤을 때 이 빨간색 그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를 읽어주면 돼요. 여기 보시면 7부터 해서 17까지 있거든요. 네. 반대로 내가 이제 조리개를 최대 개방해서 1.9로 찍고 싶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 8이잖아요. 그럼 8을 찾아요, 숫자를. 셔터 다이얼을 돌려서. 그러면 지금 8이죠. 그죠? 그러면 1.9에 60분의 1초로 찍는 게 적정 노출 값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어쨌든 이 셀레늄 노출계가 살아 있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이 얘가 이제 이 앞에 있는 상황을 파악을 하는 건데, 이걸 가려버리면 네, 이렇게 바늘이 사진이 안 찍히는 거죠. 이러면 진짜 안 찍히나? 이걸 가리면 그래도 찍히네. 여튼 좀 노출 방식이 다르죠. 여기 이제 이 셔터 다이얼을 돌리면 이 숫자들이 보여요. 그다음에 조리개로 이동하면 또 이 숫자가 바뀌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리개든 셔터든 내가 원하는 거를 맞춰놓고 이 눈금을 기준으로 가이드 넘버가 지금 9다. 그러면 조리개를 이제 개방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1.9일 때 125분의 1초로 찍어주면 적정 노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사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거리감은 본인이 테스트롤을 찍어보면서 1m 감을 이제 익히시는 게 중요해요. 최소일 때와 무한대일 때는 그냥 풍경 찍으면 되니까 이걸 최대한 올려놓고 찍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최소는 80cm, 90cm, 1m. 그래서 1m 정도 줄자를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빼놓고 거리를 보시면서 어떤 피사체가 1m 거리인지 그걸 찍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런 그 하프 카메라들은 다 뷰파인더 카메라예요. 뷰파인더에 정보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대략적인 프레임만 갖추시고 노출 넘버 읽어서 그 숫자에 맞게 이 조리개 셔터를 조작을 해서 찍으면 된다. 필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필름을 얘는 이제 합판 분리형이거든요.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합판이 분리가 돼요. 네. 자, 그럼 필름이 여기 있죠. 필름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리와인드 탭이 있는데,
보통 필름이 튀어나온 쪽이 있어요. 그럼 튀어나온 쪽이 아래로 해가지고 이쪽 굴 여기 구멍에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필름 넣기 전에 필름이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필름을 한번 이렇게 빼보세요. 빼보시면 얘가 이렇게 돌아가죠. 자, 그럼 일단은 리와인드 탭을 들어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감아볼게요. 그럼 이제 감아서 돌아가죠. 네, 이걸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빠져나와서 빠져 돌아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회색 플라스틱의 가운데에 이렇게 길다란 홈이 있어요. 길다란 홈에 이 필름 끝을 5mm 이상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그죠? 물려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감아주는 거죠. 이게 필름이 잘 들어가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그래서 왼손 엄지손가락으로 얘를 잡아놓고 이렇게 감아요. 셔터 한번 누르고 이렇게 감아주고 셔터 한번 누르고 감아주고 셔터 한번 누르고. 자, 보시면 셔터 한번 눌러주고. 그래서 얘가 돌아가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필름이 빠져나오면 얘가 돌아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자, 이런 상태면 어느 정도 감겼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판을 닫는 거죠. 이렇게 잘 보시고 밀어 넣어 주신 다음에 얘를 이렇게 돌려서 원위치 해주면 이제 카메라 안은 암실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장 찍어주고. 자, 제가 지금 이 안에 넣은 필름이 24장인지 36장인지 잘 계산을 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하면 2를 해서 얘를 돌려주세요. 곱하기 2를 하면 이게 이제 36장이면 72로 가요. 72로 얘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맞췄죠? 72? 그러면 찍어요. 일단 감아주고 찍고 이 노출 값에 맞다른 이걸 조작을 해서 거리 맞추고 찍고 또 찍 감아주고 찍고. 그럼 제가 이제 두 장을 찍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게 72에서 60쪽으로 가까이 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림차순으로 이제 알려주는 거죠. 몇 장의 익스포저가 남았는지, 몇 장의 노출이 남았는지. 그죠? 72에서 한 칸 60쪽으로 갔어요. 또 찍고 두 번 찍으면 한 칸씩 움직일 거예요 아마. 그죠? 72에서 61, 2, 4, 6, 8 뭐 이렇게 되니까 찍고 찍고. 그럼 카운터가 또 하나 둘 세 칸 줄어들었죠. 네, 그런 방식으로 찍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 필름 넣을 때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그 부분 천천히 해보시고 이렇게 필름을 감았을 때 얘가 이렇게 반바퀴씩 회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필름이 계속 정상적으로 전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확인하셨죠? 그래서 이런 그 좀 익숙해지다 보면 이 노출 값을 본인이 알아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숫자에 맞춰서 셔터와 조리개를, 그다음에 이제 거리감을 익히신 다음에 처음에 이 모델을 만약에 구매를 하셨다면 무한대만 놓고 찍어보세요. 그냥 노출만 일단 내가 익숙해진다. 무한대로 놓고 찍는다 그러면 5m 이상 피사체만 계속 찍으시면 되겠죠. 네. 원래 이제 이런 하프 카메라들은 이렇게 막 찍는 맛이 있어야 되지. 재미와 어떤 느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근접 사물도 한번 찍어보시고, 네, 1m 정도도 찍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감을 계속 쌓으시는 게 중요하죠. 네. 자, 그리고 이 토할 것 같은 72장을 다 찍었어요. 다 찍었다고 가정을 하면 필름이 더 이상 이게 안 움직이겠죠. 네, 셔터도 안 움직이고 필름이 다 빠져나왔으니까 내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얘가 화살표가 지금 60인데 0에 가까이 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 내가 다 찍었구나. 그러니까 이 카운터보다는 그냥 이렇게 계속 눌러서 안 움직일 때까지. 그런 다음에 여기 하단에 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튀어나오네. 이 버튼을 누르고 누른 채로 리와인드 탭을 들어서 이 화살표 방향으로 감아주시면 돼요. 필름을 이렇게 감다 보면 어느 순간 허공을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럴 때는 다시 뚜껑을 하판을 분리를 해서 그러면 이제 필름이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빠져서 얘를 이제 우리 현상수에 맡기면
사진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팬디는 사실 좀 잘 나오지 않는 모델이에요. 네, 일단 그 하프인데도 렌즈가 크니까 그만큼 더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보통의 이 E3가 훨씬 더 이제 대중적인 카메라긴 해요. 왜냐면 얘는 이 노출을 내가 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초점 거리도 얘는 그냥 감도만 맞춰놓고 찍는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1m 정도만 떼서 그냥 무조건 누르고 찍고 이렇게 하면 돼요. 어두우면 안 찍혀요. 어두우면 이렇게 빨간 녀가 올라와요. 보이죠? 네. 필름 아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보다는 훨씬 조작 방법이 어렵지만 뭔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렌즈가 달려있는 상위 모델이다. 무게도 훨씬 무겁고 네. 훨씬 더 좋은 카메라긴 맞아요. 하지만 이 E3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다. 더 가볍고 막 찍으면 쉽게 찍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어떤 간에 예, 사용법을 한번 잘 보시고 일단 노출계가 정상인 팬디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사진을 못 찍냐? 그건 아니겠죠. 이게 이제 기계식 카메라니까 기계식 카메라들은 이 노출계가 고장이 나도 어플리케이션에 라이트 미터를 검색을 해서 다운받으면 그 상황에 맞는 노출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값에 맞춰놓고 그냥 찍으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팬디 같은 기종들은 이 렌즈를 믿고 찍는 그 수동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프지만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재미가 있는 하프 카메라 기종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카메라다. 한번 보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